블박차는 좌회전할 겁니다. 좌회전을 갈 건데요.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? 저 앞에 지금 녹색 신호고요. 자, 가겠습니다. 잠시 후에 직자 신호로 바뀔 거예요. 자, 가고요. 저 앞에 좌회전하는 차들이 있죠. 좌회전으로 갑니다. 이런. 어허, 참. 자, 여기서요. 나는 아까는 녹색 신호였고요. 난 이제 좌회전 차로 들어가요. 저 앞에 좌회전하는 차들이 있습니다. 그럼 난 좌회전하러 가는 거예요. 쭉 가는 겁니다. 좌회전하러 가는데 여기서 나오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? 차 사이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요. 여기서 쭉 왼쪽으로 피하면서 브레이크 잡아보지만 더 피하면 이 차랑 사고 나니까요. 이 사고 오래됐습니다. 2016년 4월 사고예요. 사고 나서 경찰 부르고요. 119 부르고요. 그리고 119로 병원으로 환자 보내고 경찰서 조사받았는데요. 경찰에 갔더니 처음에 음주운전 여부 때문에 음주 측정을 하더래요. 나 음주 아니에요. 내 정상이에요.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럼 조사하더니 나중에 차대 사람 사고니까 안전운전 불행으로 통고 처분, 범칙금, 그리고 벌점 부과됐습니다. 근데 왜 무단 횡단자는 왜 저 사람은 술 마셨는지 안 했는지 왜 측정을 안 해죠? 걸어가는 사람, 음주 무단횡단은 처벌 규정이 없어요. 다만, 무단횡단에 대해서는 범칙금 2만원, 3만원, 둘 중에 하나죠? 근데 왜 저 사람은 왜 범칙금 부과 안 하나요? 근데 경찰은 일반적으로 잘 안 합니다. 차대 사람 사고는 차를 가해자라고 부릅니다. 근데요, 저는요, 도저히 안 보였어요. 예상도 못 했어요. 갑자기 툭 나오는 시간에. 제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?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사고. 블박차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 부과는 옳다. 차대 사람 사고는 차가 잘못한 거지. 저 운전자 잘못 없다. 따라서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지 않는 게 옳다.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? 투표 시작. 여러분들 100%가 운전자 잘못 없다. 내 잘못이 없는데 왜 벌점과 범칙금을 왜 부과하느냐? 100%입니다. 운전자 잘못 없지요. 블랙박스 없을 땐 저럴 때 그래도 좀 더 조심하지 그랬어요? 하면서 50대 50으로 봤습니다. 옛날에 구석기 시대에 2016년도만 해더라도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올 때인 것 같습니다. 2021년 이제는 저런 사고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 부과되면 안 되겠죠? 운전자에 잘못이 있습니까? 좌회전하 쭉 가는데 근데 여기서 아니 이럴 때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? 혹시 사람 나올지 몰라 섰다 가고 사람 나오네 그렇게 가나요? 좌회전 신호 떨어졌는데요? 그게 아니잖아요.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? 지금은 이 정도지만은, 지금은 슬리퍼가 하늘로 올라갔지만은,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붕 떨어지면서 사망하거나 식물인간 될 수 있습니다. 살아가는 가족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. 절대 무단횡단 하지 마십시다. 무단횡단 하려면 서 있는 차 나올 때는 거기는 천천히 모여. 그 다음에 비어 있는 차로는 잠깐 보고 나오세요. 만약에 무단횡단 하려면. 그리고, 이제는 이런 사고 운전자에게 잘못 없애야 되겠습니다. 그 누구도 못 피할 사고입니다.